오늘은 여러분께 아줌마들 사이에서 무쌍 찍는 연예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예인 변기수 씨는 결혼하기 전에 생활에 대해서 집에 갈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가정이 없었으니까. 늦게 끝나면 회의하다 잠들고 늦게 밥 먹는 게 일상이었고 싱글 시절 불규칙한 삶을 살았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규칙적으로 살게 되었다. 결혼하고 나서 피곤은 덜하고 건강은 보충되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결혼은 남자에게 가장의 무게와 책임감에 눌리게 만든다. 그래서 소주를 배우게 되었다. 원래 술이 맛없어서 안 먹었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술을 끼고 살게 되어버렸다.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변기수 씨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머니들께서는 남자들은 결혼하고 좋아지는 일만 있는 거지 나빠지는 일은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며 남자는 결혼을 하면 이득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결혼은 여자의 희생이라 말하는데 우리 변기수 씨는 그건 옛날 말이라며 요즘 세대는 남편이 더 많이 희생하는 시대라는 일침을 날려버리죠. 수많은 아주머니들은 아내가 희생을 더 많이 한다고 반박을 하려 하지만 지금 할머니들 세대와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른 시대이다. 라는 식으로 결혼해서 남자가 이득 보는 시대는 끝났다는 팩트를 날립니다. 그래도 지지 않고 우리 할머니들은 남자들은 결혼하고 화사해졌고 여자 덕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이득이다. 여자들은 결혼하고 포기하는 게 진짜 많다. 일단 친구도 못 만나고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여성이 되어버린다. 남자는 결혼한다고 직장 그만두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거다. 라는 개소리를 하지만 우리 변기수 씨는 저도 여자가 돈 벌면 쉬고 싶어요. 집에서 살림할 테니까 돈 벌어오라 시키고 싶다. 라는 말을 하면서 집에서 꿀빠는 아줌마들을 향해 팩폭을 날리게 됩니다. 우리 한녀들은 한국에서 결혼하는 건 여자에게 손해인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 남자들이 가사 노동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죠. 데이트 통장에 맞벌이 요구하고 혼수도 반반해달라는 한국 남자들 미쳤다라고 말하는데 여자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더니 어째서 이런 부분에서는 반반을 못하는지 재밌지 않나요? 남자들도 결혼하고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 시켜만 주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국 남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낮은 이유는 한녀들이 결혼하고 일을 그만두기 때문이죠. 여자들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여자들이 직장에서 돈을 벌고 남자들이 가사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수많은 여자들은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자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제도가 바로 결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원래라면 평생을 일해서 집을 마련해야 하지만 결혼만 하면 여자에게는 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개꿀빠는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권도 여자가 내무부 장관이라 해서 주고 남편에게 용돈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여자에게 손해인 게 결혼일까요? 그 어떤 나라보다 결혼이 이득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변기수 씨는 그런 대한민국의 뼈아픈 현실을 재밌게 풍자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여성은 반반 결혼을 하고 맞벌이로 남자만큼 돈 버는 여성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에 화나는 아줌마들은 결혼으로 개꿀 빨고 있는 거니까 그냥 입 닫고 남편 아침밥이나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요? 데이트 통장도 안 하고 맞벌이도 안 하고 반반 혼수도 안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먹을 붕어빵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도 여자가 돈 벌면 쉬고 싶어요.